상온 상태에서 액체인 것은 상온 상태일 때 할론 1011은 액체 상태입니다. 할론 211은 기체, 할론 1301은 체, 할론 2402는 액체. 액체인 것은 할론 1011하고 할론 2402, 2402 3번. 분자식도 많이 나오거든요. 분자식 CH2, CLBr, CF2, CLBr, CF3, Br, C2H4Br2. 분자량은 물질의 화재 위험성 설명이 틀린 것은 물질 화재 위험성의 상호관계를 보면 온도 압력이 높을수록 위험하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 연소 속도, 연소열, 증기압이 클수록 위험합니다. 인하점, 착화점, 융점, 비점은 이네 개는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틀린 것은 비점, 융점은 낮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인화 알루미늄의 화재 시 주수 소화하면 발생하는 물질 프로핀입니다. 산소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은 질식 소화. 질식 소화는 산소 농도 21%를 15%로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요요 한개 농도는 10에서 15정도. 유류 탱크 화재 시 기름 표면에 물을 살수하면 기름이 탱크 밖으로 비산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현상을 슬롭 오버라고 합니다. 유류 탱크에서 발생한 현상으로는 오일 오버, 슬롭 오버, 프로스 오버. 슬롭 오버는 기름 표면에 물을 살수하면 기름이 탱크 밖으로 비산하면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현상이고요. 오일 오버는 중질로 탱크가 연소하다가 이제 탱크에 있는 잔존 기름이 갑자기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유류 탱크 바닥에 물, 물이나 기름에 에멀션이 섞여 있을 때 화재가 발생되는 현상. 이걸 오일 오버. 가스 탱크에서 발생되는 현상은 블레비하고 플래시 오버. 플래시 오버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일정 공간 안에 열과 가연성 가스 축적되어 한순간에 폭발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을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화재 시에 나타나는 인간 피난 특성으로 볼수 없는 것은 화재 시 인간의 피난 행동 특성은 귀지추태좌. 기소 본능은 평소에 사용하던 문 통로를 사용하는 본능이고, 지광 본능, 밝은 방향으로 도피하려는 본능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대피한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밝은 방향으로 대피하는 본능. 추종 본능은 최초의 행동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추종 본능. 그럼 태피 본능은 발화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본능이죠. 좌회 본능은 좌측으로 통행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본능입니다. 좌측 통행, 시계 반대 방향, 회전하려는 본능. 영도시 일기압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얻을 수 있는 액화탄산가스의 무게는 몇 킬로인가? 무게를 구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이건 다시 m분의 w, RT입니다. P는 기압, V는 부피, N은 몰수. 몰수에는 M분의 W인데 여기서 M은 분자량, W는 질량, R은 기체 상수 0.08입니다. T는 절대 온도 K. 그럼 여기서 무게를 구하니까 무게는 질량이겠죠? 이걸 다시 질량으로 빼보면 PV는 MWRT에서 앞으로 빼겠습니다. W는 RT, PVM. 계산해보면 R이 기체 상수가 0.08이고 절대 온도 230에 0도죠. 그 다음에 P, 기압이 일기압일 때 부피가 44.8.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입니다. 그러면 값은 88이 계산하면. 연소 범위 근거로 계산한 위험도 값이 가장 큰 물질은 이산화탄소, 종이, 나무, 섬유율 등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A 일반 화재입니다. 흡수로 분류하면 화재는 A, B, C, D, K. A는 일반 화재, B는 유류, 가스, C는 전기, D는 금속, K는 식용유 화재. A 백색, B 황, C 청, D 무, K 무. 화재 시 발생한 연기로 인한 감과계수 과시거리에 틀린 것은 감과계수가 0.1일 때는 20에서 30m 정도 가시거리가요. 연기 감지기가 잘 작동할 정도의 농도입니다. 0.3일 때는 가시거리가 5m 정도.
건물에 익숙한 사람 정도가 피난할 수 있을 정도. 0.5일 때는 가시거리가 3m,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의 농도입니다. 1일 때는 1, 2m 정도 거의 보이지 않고요. 10에서는 0.5m, 0.1일 때는 2, 30 맞고, 3일 때는 틀렸죠. 5m, 1일 때는 1, 2m, 10일 때는 0.2에서 0.5m. 물과 반응 시 가연성 가스 수소가 발생되는 물질에는 칼륨, 나토륨, 소소와 리튬, 마그네슘 등 있죠. 부틸루튬은 물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제3류 위험물로 금속성 물질에 해당됩니다. 부틸리튬. 가연물이 연소가 잘 되기 위한 후부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가연물의 조건은 발산표 대 화열소, 발열량이 클 것,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발열 반응, 표면적이 넓을 것,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열 전도율이 낮을 것. 발산표 대 화열소. 소화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최소 설계 농도 값이 가장 높은 물질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최소 설계 농도 아의 1000매 아세틸렌이 66 에틸렌 49 천연가스 37 메탄 34 가장 높은 물질은 아세틸렌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2류 석유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2류 석유물은 등유, 경유, 아세트산, 아크릴산, 아세트산, 아크릴산 이산화탄소 충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충기 비중은 공기의 분자량,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공기는 29, 이산화탄소는 44입니다. 계산하면 1.5. 제1인산 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소화약제는 몇 종 분말 소화약제인가?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이 제1인산 암모늄, 탄산수소 칼슘 플러스 요소가 4종입니다. 제1인산 암모늄은 3종 해당됩니다. 제거 소화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밀폐 공간에 공기를 제거한다. 이거는 제식 소화 해당됩니다. 밸브를 잠근다, 제거. 벌목한다, 제거. 기름을 이동하는 것도 제거. 밀폐된 내화 건물, 실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내 환경의 변화 중 틀린 것은 실내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와 압력, 급상승함, 급하강한다 했으니 1번 잘못. 산소가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산화탄소의 특징을 보면 상온에서는 기체, 저온 상태에서는 고체입니다. 드라이아이스, 냉각조로 사용되고 가스 비중은 1.517 정도로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가 1이니까요. 가연성, 부식성이 없고 무색무취,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고농도였을 때는 인체에 독성이 있습니다. 임기 온도는 31.35, 정기적으로 비저온성이다, 부도체다. 화학식은 CO2고 분자량은 44. 틀린 것은 임기 온도가 31.35라 했죠. 1번 잘못된. 고체 형태로도 존재하고 공기보다 무겁죠. 1.517이니까. 이산화탄소가 저온일 때 고체 상태인 드라이아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상태는 동일합니다.